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제가 벚꽃이 한창일 때 영상을 찍어뒀거든요. 근데 정말 영상을 찍어두길 잘하는 게 한 주 정도 지나니까 벚꽃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벚꽃의 아름다움이 절정일 때 영상을 찍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영상은 도리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개의 영상인데 제가 이날 좀 깜짝 놀랐어요. 도리가 여기다가 그냥 영역 표시를 바로 하려고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아 얘가 도리가 자기보다 이 개를 한참 아래로 보고 있구나 서열을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눈이 왔어요. 정말 4월에 이렇게 눈이 왔어요. 근데 저희 동네 옆에가 바로 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야구 경기장이 있는데 주말마다 요즘에 시즌이라서 경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그 코치를 보고서 야 날씨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코치가 하는 얘기가 디트로이트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미시간이잖아요. 겨울이 좀 긴 지역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날씨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날씨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일할 때도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좋으면 그날따라도 유독 날씨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러고 내일 눈 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정말 내일 눈 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진짜야 내일 눈 온다고 다들 화들짝 놀랬죠. 왜냐면 이런 게 가능한 지역이니까. 근데 그 말을 꺼냈던 사람이 아유 그냥 농담이었어. 그래서 다 같이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What a beautiful day. Enjoy the weather. 예, 방금도 이제 산책을 하면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야 날씨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시간에 살면서 간혹 가다가 타주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주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왜 한국도 좀 지역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 온 사람들은 미시간 사람들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렇게 외부인들 잘 안 껴준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주에서 온 분들은 미시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오픈마인드다 되게 친절하고 사람들 잘 챙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워싱턴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워싱턴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DC를 생각했어요. 수도를. 근데 뭐 그쪽 사람들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 이웃들하고도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직장 동료들하고 찐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DC면 뭐 관광객들도 많고 사람들 되게 오픈마인드 아니야. 그 왜 관광객들 많이 오는 지역 사람들이 조금 친절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뭐 길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제가 유럽 여행 갔었을 때도 그때 한 청년이 제가 뭐 길을 물어봤었는데 자기는 관광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길을 물어본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려주는 게 일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알고 보니 DC가 아니고 워싱턴 주에서 온 거예요. 그래도 시애틀이 있으니 거기도 관광지지 않냐 그랬더니 어쨌든 사람들이 내성적이래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미시간주가 자기네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마이클 샌더스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미국 중앙에 있는 주의 도시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부는 서부대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동부는 동부대로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주들이 서부에서 동부에 갈 때 비행기에서나 보는 주다. 또 반대로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비행기에서나 내려다보는 주다. 그러지 않고 딱히 또 갈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flyover states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촌뜨기 주라는 뜻인 거죠.
그래도 한국에서 왜 세계지리 이런 거 배울 때 오데오 주변에 뭐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 산업의 도시 이러면서 막 달달달달 외운 것도 있고, 그래서 마냥 또 총구석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물론 뭐 한국에 비해서는 시골 같죠. 굉장히 시골 좋긴 한데, 그래도 또 그렇다고 아주 촌구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 그런 감정이 좀 드는 곳이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보면 너무 반갑고, 그분들도 저를 되게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좀 감동적이었던 게, 제가 한국 사람인 거를 알고 한국말을 이렇게 좀 학습해서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너무 감동받고요.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되게 짧거든요. 12분 동안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막 그냥 밥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그래서 밥을 먹고 있으면 막 단골 손님들이 저한테 막 인사해요. 밥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름도 불러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렇게 네임택이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알아두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뭐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시 중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의미로 다가가서 꽃이 되어준다라는 내용의 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저도 상대방이랑 통성명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름을 들으면 진짜 계속 외워요. 머릿속에 이름을 불러줘야 되니까. 아무튼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집 아줌마랑 함께 공연을 보러 갔어요. 타드 룬드그렌이라는 가수고 디트로이트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대표곡은 Hello It's Me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미국 드라마 Sex and the City의 그 And Just Like That이라고,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찍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 장례식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 부른 사람 공연 보러 간다고 갔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체력적으로 딸리고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계속 졸면서 봤어요. 이 가수가 70년대 활동했던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다 연령대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도 정말 고령인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정말 신기한 건 미국 가수들은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다 투어 스케줄이 있고, 또 팬들도 자신의 어떤 젊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많이들 공연에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날 공연을 했던 장소가 카지노 호텔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카지노 가자고 아줌마가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그냥 재미로 정말 뭐 조금 하고 오는 거지만 진짜 순식간에 돈을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깨닫는 게, 적은 돈이라도 의롭게 버는 게 진짜 내 거고, 그 많은 돈을 불이하게 벌면 그게 뭐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겠어요. 또 벌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쉽게 크게 버는 거는 그만큼 감수해야 할 위험도도 높다는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